이 순위 4위, 5위를 선정한 이두 뉴스, KF 사업 왜 사선 고생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박의 선봉에선 서울대 76학번 상과대학 동기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통령을 향해서 날쌘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국회에서요, 대통령 속고 있다. 누군가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이 사업이 국내 개발에 2020년, 25년 가서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까?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ADD 소장이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보고드리고 격려받고 나오신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소유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김관진 실장이 지금 장관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린 겁니다. 그런 얘기 듣게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이. 애걸 외교, 왕신 외교, 굴복 외교. 아무리 백마디를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네, 유승민, 정두원 두 국방위원과 국방위원장이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상대로 매서운 얘기를 꺼내놨는데, 자,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저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현재 국방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처음 개발 단계에서만 한 8조 원, 네.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 한 10조 원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7조 원 정도 드는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8조 원 부분만, 연구개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2015년인데 2025년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10년 안에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8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조 원 가까이 들 것이고 그리고 양산하는데도 돈이 더 들어서 27조 원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국방부라든지 방사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할 때 아 이거 충분히 우리가 자국산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은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요. 저도 이제 이 보도를 보고 가졌던 생각이 자 2025년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뒤잖아요. 네. 10년 뒤에는 대통령이 한 다음 대통령도 임기가 다 끝나 있을 때고 다음 대통령 때죠. 방사청장은 더더군다나 현직이 있지 않을 텐데 그때 가서 실패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그렇죠. 그때 가면은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인지 항상 큰 이런 대형 방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10년, 20년 이런 사업인데 보고를 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때 임기에 있는 5년치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액수도 예산도 작고 마치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바로 방사청장이 가장 핵심 기술이 네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비하고 전투기관 통합 기술이에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적외선 탐색, 그다음에 전자과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 그다음에 레이더 개발 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 세 가지는 국내에서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회에 가서 방사청장이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전문 기술 집단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 안 예산 안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네 가지 기술 중 이제 미국한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그 기술. 예. 그런데 세 가지는 아, 우리가 못 봤지만 잘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아니 그런데 그 사서 고생을 왜 하십니까라고 반문했거든요. 대통령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 KFX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좀 어렵겠지만 계속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방부하고 방사청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거는 일정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앞서 영상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게 원래 야권에서 비판한 것보다 여권 내부에서 비판할 때 더 매섭고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상준 기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지만 정두원, 유승민 이 두 정치인이 대통령 향해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 응원해 주겠네요. 사실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 국방위원회 장면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문재인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문 대표도 국방위 소속인데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정두원 그리고 네. 유승민 두 의원님의 말이 맞다라고 할 정도였다면 네. 그럴 때 두 의원의 공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정치인 공통점이 많은 정치인들이에요. 자, 1976년에 서울대 경제학과와 무역학과 상과대학 동기로 입학한 두 정치인이 정치 역정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어떻습니까? 2004년 때까지는 같이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동기인데요. 두 네. 분이 두 의원이 같이 입성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갈라선 건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입니다. 이때 아주 치열하게 싸웠었죠. 정당 역사상 정당 내부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해로 평가받는데요. 네. 유 의원은 친박의 대표주자로서 네. 그리고 정 의원은 친이계의 대표주자로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네, 결국 킹메이커가 된 정두원 의원. 그러나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결국 두 사람은 결국 MB 정부 내에는 같은 배를 탄 인상이네요. 당시 정두원 의원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실세로서 네. 기세를 올리는 듯 보였지만 네,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 들어서 많은 동력을 잃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패했지만 2012년 대선을 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오름과 내림의 사이클이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친박의 스탠스를 지켰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저 두 분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공통점이 뭐 2004년에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서로 뭐 네. 같이 지금 현재 뭐 서울대 상대 동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사안을 볼 때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KFX 사업에 대해서도 저 두 사람은 매우 전문가 못지않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 권력자한테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KFX 사업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저거를 국방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여러 가지 기술 후속 효과만 해도 40조 원이 되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인력 고용할 수 있는 게 5만 명이나 된다는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17조 원이라 27조 원도 들 수 있고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가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의원이 아까 지금 한상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정두원 위원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호응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국방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KFX와 관련해서 다양한 비판을 내놓았는데 방사청장과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국회에서 이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KFX 사업 전체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려 해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투입할 때 네 가지 통합기술은 그 업체에서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빠져있는 상태였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검토를 좀 해왔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라서 그야말로 격의 없이 한번 일해보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위험받아 해보라 하고 임명된 장명진 청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 발언. 사실 지금 정 청장 입장에서는 못한다라고 네.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장 청장이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올해 9월 네. 왜 말이 달라졌는 거에 대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네. 방사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KFX의 자체 개발입니다. 네. 즉 외국의 기술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술로 자체 개발을 강조하다 보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전은 네. 알았다, 몰랐다라는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쯤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10년 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없는 거죠? 없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하종대 국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네.
철저한 준비와 예산, 즉 솔직하게 얼마가 걸릴 것이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길을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요, 네.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약 43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력 기종, 가장 최신식 주력 기종은 뭐냐면은 F-15K, 이게 최고급 기종입니다. 이게 네. 60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F-16, 이게 170대가 있습니다. 이 230대가 우리의 최고급 그런 주력 기종인데요. 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 하위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2020년이 되면은 퇴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전투비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우리 한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장밋빛으로 얘기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예산을 따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늘리더라도 갈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방사청이 이를 추진한다면 이거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준비는 철저해야 되되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 것이, 이게 단순히 방위사업이라는 측면에 떠나서 항공산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산업이 항공산업입니다.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게 항공과 우주산업이거든요. 네. 이 KF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까지 파생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저 KFX 쪽에선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그 국방위를 통해서 그 예산 점검할 때 조건부로 좀 예산을 통과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회의에서 이제 네. 국방부가 KF 예산안을 위해 내년도 편성을 요청한 예산이 670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 물론이고요. 여당 네. 내부에서도 뭐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건 네. 일단 예결위원회로 넘기지만 네. 조만간 국방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국방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결위에 반영하는 형태로 네. 예결위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되면 이제 오늘부터 11월 1일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KFX 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조건도 좀 달아야 될 것 같고 단단하게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 저희가 계속 추적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